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오이 소배기를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지금 담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손질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오이를 이렇게 저 이제 보통 이제 오이를 고를 때 이렇게 괴로움하고 반듯하고 크기가 위에 부분이나 아래 부분이나 거의 동일한 거를 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런 게 좋은 오이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좋은 오이예요. 근데 이제 이걸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칼 맨 끝으로 이렇게 도둑도둑한 요 부분에 오이의 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이렇게 그 으떼면서 닦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솔솔 하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오이지 담는 거는 오이지가 아니고 오이 소백이 담는 거는 우에서 십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이 속에다가 십자를 내었고 통지에다가 십자를 내서 속을 넣는 오이 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왜 좀 수월하게 담으려고 여기에다가 십자를 이렇게 내갖고 거기다가 넣는데 지금 제가 담는 이 방법이 아마 오이 소박이가 담아놨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에 잘라진 부분 쪽에 있는 건 약간 무른 듯하게 하거든요. 이건 다 먹을 때까지 속이 아삭아삭해요. 이건 아빠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요? 네. 안 그래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간편하게 하는 거는 그냥 우회를 따갖고 하는 게 좋지. 근데 이제 깊은 맛은 오이의 깊고 싱싱한 맛을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요 오이는 약간 이렇게 통통해야 돼. 그래야 이 안을 갖다 오이 질이 좋은 거네요 이게? 응. 안을 이렇게 따갤 수 있거든. 아 오이가 가를 수 있거든. 응. 그게 너무 좁으면 내가 힘들잖아 가르기가. 그리고 오이가 지금은 오이가 이렇게 그 잘라보면 속을 보면 오이 씨가 없단다. 이제 날이 더워지면 씨가 생겨. 그래서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야. 씻어보겠습니다. 자, 씻어볼게요. 나 때문에 이제 그 눈을 닦기 때문에 고기에 오이에 고구마 깨끗하게 아 싱그럽다. 응? 색깔이 싱그러워요. 그쵸? 자, 오이를 대충 반으로 반 크기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놨고 비슷하게 그냥 자기 길이에서 비슷하게만 이렇게 어느 거를 갖다 대면 비슷한 거가 아니잖아. 길이가 조금씩 차이 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소금을 일단 골고루 절거주는 거구나. 네, 절거주는 거예요. 오이 냄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오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칼집을 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다가 얘가 숨 조금 죽으면 칼집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살짝 숨을 좀 지어 놓겠습니다. 오이를 살짝 절겼어요. 한 30분. 그럼 오이가 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칼집 넣기가 좋은 거예요. 바로 뻣뻣할 때보다. 그럼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칼을 이렇게 잡으세요. 잡아서 얘를 이렇게 갖고 가요.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로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잘라진 부분에다 손을 딱 이렇게 놓고 반대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숨이 좀 더 죽으면 이게 넣기가 좋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짝 이게 그 소금이 한 소금 절거졌을 때 해야 수월해요.
빡빡할 때만. 그렇지. 손 다칠 수 있어. 잘 안 되니까. 손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살짝 절거갖고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아삭아삭해요. 아빠 말로는 깊은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깊은 맛 나요. 맞아. 그리고 오이 소백에 담아놓으면은 이렇게 좀 익고 나면 맛이 금방 처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잘 안 처져요. 도도. 나는 이렇게 담으면 곧 한 달씩 도도 그대로 맛이 익어도 그 안에서 맛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어느 순간 익고 나면 오이 소백은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약간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담아요, 내가. 자, 오이가 다 절거졌어요. 어떻게 잘 절거졌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도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목판이 벌어져요. 다 절거진 거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빨리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이 속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씻어보겠습니다. 소금기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기를 이제 닦아내야죠. 이것도 절거갖고 물을 좀 받쳐야 돼요. 한 30분 정도. 바로 하지 마시고. 네. 두 번 닦아야 돼요. 이제 깨끗하게 그 다듬어서 씻어온 부추를 한번 썰어 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 오이 소박이를 할 때 집집마다 길이가 좀 틀린 집 있어요. 좀 잘게 다지는 듯하게 자르는 집도 있고 저같이 좀 크게 이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큼지막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묻혀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응어리져갖고 나중에 그 부추만도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추도 좀 많이 넣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할 때 아 우리 식구는 부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돼요. 네. 저희는 좀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지금 부추 정말 맛있고 좋으니까 좀 듬뿍 넣어볼게요. 속에 들어갈 부추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우젓. 새우젓이 싫으신 분들은 뭐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돼요. 새우젓, 액젓. 그리고 저희는 마늘을 넣어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부추에는 보통 마늘을 안 넣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추에 마늘을 안 넣는 것과 넣는 것의 맛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익었을 때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김치가 이렇게 익으면 약간 그 국내라 그러나 잡내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늘을 부추김치에다 넣고 파김치도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 생강청. 그래서 살살 이렇게 좀 뒤지게 넣으세요. 여기에 이제 숨이 폭 죽어야 속을 넣기가 좋겠죠? 네. 이게 뻣뻣하게 살았을 때보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간을 이제 숨이 죽으면 간 보기도 좋고. 만약에 아우 저희는 그러니까 액젓을 오이김치 할 때 넣나요? 그래갖고 안 넣으시는 분은 뭐 소금으로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액젓을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조금 넣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냥 혼자 담을 때는 오이를 딱 절거 놓고 바로 부추를 씻어서 이렇게 양념을 치대놔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잠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추를 잘 제가 이렇게 양념하니까 부추가 숨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죽어야 이 속에 넣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일단 간을 한번 볼게요. 봐보세요. 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맛인가? 이게 여기서 간이 어떤 맛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신선해요. 신선해요. 자, 그러면 간이 됐으니까 그냥 단 거는 어때요?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생강청이 들어가서 생강청에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탕을 안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생강을 넣으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 수저로 하나 정도 여기다 떠서 한 10g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오이가 14개라 그랬잖아요. 반으로 나니까 28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 목에 다 넣고 넣다 보면 나중에 끝에는 양념이 모자라요. 안 그럼 많이 남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딱 4등분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4등분을 나름대로 4등분을 하세요. 4등분을 그럼 4등분을 갖다 몇 개 넣어야 돼요? 7개 씩은 4, 7, 28 7개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대답을 안 하고 있었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넣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어머나, 잘 들어가네. 그냥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엄마 조금만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거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갖고 엄지로 꼭꼭 눌러주면 돼요. 물기가 없어도 돼요. 오이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아, 계속. 그럼요. 계속 오이에서 물이 나오죠. 응? 몇 개 넣는다 그랬죠? 7개요. 7개. 한 덩어리당? 응. 제가 그걸 계산을 하고 해요. 영명하십니다. 창피하네. 가에는 굳이 고춧가루를 안 묻혀도 물이 나오면서 저절로 묻어요, 자기가. 이렇게. 요건 이렇게 담궈 놓으면 언제쯤이면 익을까요? 이거요? 바깥에다 두면 요새 같으면 한 이틀? 요새가 따뜻한데 밖에 그냥 둬도 돼요? 뒷베란다 같은데 두면 돼요. 뒷베란다. 따뜻해도 햇볕이 안 따도 온도가 낮잖아. 해는 따뜻해도. 뒷베란다 같은데 해 안 들어오잖아요. 네. 해 들어오는데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오이김치는 개인적으로 너무 확 익는 것보다 천천히 익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냉장고 넣어놓고 먹다 보면 익어. 그러면은 담아서 뒷베란다에 그냥 한 이틀 정도 실온에 두면 살짝 이제 간이 들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만약에 아파트가 좀 따뜻하다 이러면 하루 정도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아놓으면 지금이 저녁 몇 시죠? 6시요. 6시죠? 그럼 전 내일 아침에 넣을 거예요. 그냥 우린 식구가 없잖아. 자, 이렇게 마지막. 오, 정말 싹 됐네요. 다 됐다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자, 다 했어요. 자, 제가 속을 다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4분의 1씩 딱 잘라서 하니까 딱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속을 볼게요. 어떻게 됐나. 자, 이게 우리가 속을 넣어놓고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냥 여기를 십자를 하면 이 부추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한번 잘라볼게요. 어떻게 속에 들어가 있나?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잘 들어가 있죠? 골고루. 네. 이렇게 골고루.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때요? 엄마도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딱 맞아요. 안 짜요. 오이도 진짜 맛있네. 부추도 되게 부드럽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이 김치가 담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절굴 때예요. 절일 때 절대 짜게 절이시면 안 되고, 빠르게 절고 싶다고 해서 소금을 팍 넣어서 하면 오이 안에 물에 짠물이 탁 배겨버리면 아무리 간을 싱겁게 해도 걔가 짠물을 먹고 있으면 오이가 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오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오이 소박이를 만들면 오이 소박이가 정말로 맛있어요. 아마 해잡수시면 새로운 맛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